아, 폰 겁나 뜨거워지네. 설계 이딴 식으로 하네. 허허, 망폰이다 그렇죠 뭐. 개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아이템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이번에 갤럭시 S20가 발열 이슈가 있긴 한데 이제는 아이폰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오래 사용하면 좀 뜨끈뜨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여름에 이 발열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입한 스마트폰 수냉쿨러에 이어 이번에는 플라이 DG에서 나온 스마트폰 전용, 이게 수냉쿨러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쿨러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4만원대 정도에 구입한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WASP Wing 2 Pro라고 적혀있고 뒤에는 한자가 적혀있는 것을 보면 이게 중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더군다나 스티커를 제외한다면 영어랑 이제 중국어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수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닐까. 요즘 스마트폰도 성능이 올라가면서 슬로팅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실제로 얘가 효과가 굉장히 좋다면 폰으로 게임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스마트폰의 쿨러가 데스크탑의 쿨러처럼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고 뜯어보자면 뭐야? 아, 어떻게 해서 전원을 온 시켜라. 케이블, 요거는 C타입. 그리고 본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중국산이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생각보단 괜찮아요. 뭐 가격도 4만원대이기 때문에 괜찮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제품이고 막 엄청 허접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얘가 재질이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로고 부분은 반짝이게 알루미늄 같은 이제 금속 소재를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하우징은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기기가 닿는 부분에는 고무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고 얘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무선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 항상 전원을 C타입 공급을 해줘야 쿨러가 가동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오! 게이밍 감성나게 여기 RGB로 돌아갔는데요? 아! 심지어 켜자마자 뒤가 바로 시원해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팬이 돌아가서 열을 식혀주기보다는 아마 펠티어 소재로 열을 식혀서인지 그냥 켜자마자 바로 여기 지금 바로 시원하거든요? 지금 6도까지도 내려갔거든요? 이 정도면 성능 확실하지 않나?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셀카봉에 끼우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긴 하네요. 지금 이제 갤럭시 S21 울트라는 아마 얘가 프로세서가 거의 한 이쪽 부분에 있을 거란 말이죠. 가툭튀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연결할 수 있는 상태이고 조금 더 가게 된다면 여기 전원 버튼이랑 이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기종마다 좀 쿨링의 효과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아이폰의 경우에는 오! 얘는 생각보다 프로세서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열을 식힐 수 있겠는데요? 얘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 이 정도면 성능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고심에 구입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한번 긱벤치랑 3D마크랑 여러 가지로 좀 돌려보고 사용을 해보고 후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며칠간 사용을 하면서 테스트까지 모두 해봤습니다. 먼저 이 제품이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니까 이 제품에 대한 앱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신기하게도 블루투스 연결 없이 자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펜 속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줄 수 있고 또 여기서 LED 라이트를 끄거나 켤 수 있고 이제 표면의 라디에이터 온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앱에서 따로 설정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꽤 마감이 괜찮다라고 느껴졌어요. 물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마감이 꽤 괜찮아요. 특히 여기서 LED를 켜게 되면 약간 좀 휘황찬란하긴 하지만 꽤 어두울 때 사용하면 그 게이밍의 감성이 느껴지는, 전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마감은 만족스럽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 LED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단색이나 여러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그냥 온오프만 된다는 것, 이것은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핸드폰에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의 느낌을 말하자면 일단 아이폰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폰 12 프로에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잡고 썼을 때는 크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1시간, 2시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무게감이 생각보다 꽤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 정도의 사이즈가 딱 마지노선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손으로 양쪽에 잡았을 때
요 정도로 잡아야 이제 쓸만하다고 느꼈고, 하지만 아이폰 12 미니 같은 작은 제품들에서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히 고정이 잘 되진 않아요. 살짝 흔들림이 있고, 이렇게 잡았을 때는 손가락의 파지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이폰 12 프로 정도 사이즈가 마지노선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었어요. 지금 요렇게 봤을 때 얘가 아이폰은 크기에 버튼에 간섭이 생기진 않지만 갤럭시나 다른 제품들의 경우 핸드폰에 고정시켜주는 부분이 버튼에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쓰면서도 주변 온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요렇게 잡고 썼을 때 바람이 정면으로 들어와서 열을 식히고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만약 주변의 온도가 높다면 옆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주변의 온도가 낮다면 옆으로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손가락에 땀을 좀 식혀주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를 만져보면 뭐 그렇게 열이 느껴지진 않고, 그나마 여기 전원부가 있는 쪽은 좀 뜨거워요. 그리고 소음도 약간 심하다고 느껴져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전원을 껐을 때, 켰을 때의 팬 소음이에요. 여기서 소음 측정기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략 10dB 이상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절대 조용하진 않아요. 거의 노트북에서 플러드를 걸렸을 때의 소음 아닌가요? 울트라북에서? 네. 아 맞아 그 선풍기 가장 크게 틀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조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USB 측정기를 연결하고 지금 현재 전원이 꺼졌을 때 그니까 아이들 시 대기 상태에서는 0.1W 정도를 이제 먹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전원을 켰을 때 평균적으로 8W 중후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팬 스피드를 최하로 낮췄을 때 이때는 7W 후반 정도? 대략적으로 7.5W에서 많으면 9W 정도까지 이제 전력 소모를 한다. 경우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여기 이제 케이블이 계속 걸려 있잖아요. 이처럼 얘에 대한 이제 단점이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갔다면 무게도 더 증가하게 되고 사실 이제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크게 효율이 좋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목적, 스마트폰의 온도가 내려가는 게 진짜 크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긱벤치5로 돌렸을 때 갤럭시 S20온 울트라에서는 차이가 컸습니다. 쿨러가 없으면 8회차부터 확 떨어졌지만 쿨러가 있으면 처음보다는 좀 떨어지긴 해도 1000점 이상대를 유지했고, 특히 멀티코어의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아이폰 12 프로. 이때는 살 거의 미쳤어요. 아이폰의 유지력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열이 가장 많이 나는 프로세서 바로 위에서 열을 식혀주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긱벤치 점수로만 본다면 아이폰에서 효율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은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는, 먼저 갤럭시를 보면 쿨러가 없으면 점수가 3회차까지 확 떨어지면서 유지가 되지만 쿨러가 있으면 처음부터 굉장히 높게 점수가 유지되더라고요. 안정성도 67.3%에서 86%로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아니 쿨러 있을 때 최저가 쿨러 없을 때 최고보다 훨씬 더 점수가 더 높은데요? 그러니까 쿨러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이폰 12 프로에서도 1회차에서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지만 유지력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점수는 사실 비슷한데 최저 점수가 확실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게다가 재밌는 게 아이폰에서 쿨러를 연결하잖아요? 지금 이 기기가 상위 94%, 쿨러가 없을 때는 이때는 너무 낮은데 31%. 그리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먼저 긱벤치5로 돌렸을 때 갤럭시 S20온 울트라에서는 쿨러가 있을 때가 프로세서 부분이나 근처의 온도가 대략 한 6-7도 정도 더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폰 12 프로. 아무래도 열이 가장 많이 나는 프로세서 바로 위에서 열을 식혀주다 보니까 표면의 온도도 10도 정도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마크 갤럭시 S20온 울트라에서는 아무래도 빡센 테스트이다 보니 이제 긱벤치5처럼 표면의 온도가 확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이폰은 재미있게도 S20온 울트라보다 표면의 온도는 확실히 훨씬 더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쿨러를 썼을 때의 효과는 굉장히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0mAh 보조 배터리에서 얼마나 팬이 돌아갈까 테스트해본 결과 3시간 45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게임을 주로 하면서 폰이 뜨거웠거나 회상의 환경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고사양 게임이라면 배그나 원신이나 이런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죠. 아 그리고 추가로 더 좋았던 점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할 때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저는 고속 충전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열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충전을 하면
하면서 게임할 때 열을 식히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발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 않거나 라이트한 게임을 즐기신다면 굳이 얘를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쿨링 성능이 확실한 만큼 단점도 있죠. 무게나 유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요런 이제 불편함이 있고, 또 아이폰 12 미니처럼 이제 작은 기기에서는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그 제품 자체가 네. 좋은데 네.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꼈거든요. 가격이 확실히 저렴한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이제 중국에서 이러한 제품이 나왔다고 하면 2, 3만 원대에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한국에서 AS 되지 않나요? 보통 이제 게이밍 붙으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데 또 그런 걸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확실히 효과는 있으니까. 저는 그거 적정 가격 한 네. 28,0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근데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초반대면 많이 팔릴 것 같긴 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갑자기 발견한 스마트폰 쿨링,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구입했는데 진짜 효과는 확실했다. 만약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즐기는 유저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열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 하나는 확실한데요. 저는 차라리 얘가 네. 이렇게 맞물리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붙는 형태였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맥세이프로 나오면